바로 들어갈까요? 아니요. 그런데 왜 말 안 들어? 그러면 나중에 마치 집에 갈까요? 네. 말 잘 듣겠어요? 네. 라면 해갖고 어제 라면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워낙에 많은 걸 먹었잖아요. 네. 있어서 하루도 안 끼려 했습니다. 하루 남으면 일주일이야 이거 하루? 일주일 안 끼려 했습니다. 일주일? 그럼 일주일 남도록 해줄게. 힘들긴 했지만 백두대간의 일부분 누구도 4박 5일 동안 배운 것도 많았고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기뻐요? 예. 눈물 나죠? 아니요, 눈물 안 나요. 에이, 이제 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오지요? 예. 31일, 사단법인 한국산학교 회장 정기범. 아, 고생했어. 김기준, 이 학생은 산림청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산학회가 2019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최한 제19회 청소년 백두대간 생태탐방에 참가하여 덕유산 건역을 완주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산학회 회장 정기범. 자, 고생했습니다. 예. 아들 4박 5일 동안 다녀왔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오랜만에 만나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뭐가 제일 먹고 싶은지도 궁금하고요. 네. 갈 때는 친구들이랑 아무 소리 안 하고 갔는데 지금은 애들이랑 친구를 잘 사귀었는지 애들이랑 얘기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네. 내년에 반드시 보내겠습니다. 네, 이로써 지난 4박 5일 동안 실시된 백두대간 청소년 일제 탐방 행사의 대장정이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 그리고 앞으로 자연보호 사람운동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을 것이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예. 아, 예. 잠깐만, 우리 민기는 저 남기로 했었거든요, 저하고. 아, 남아 됩니다. 네, 지금 다시 갈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민기야, 예? 넌 아저씨하고 좀 남기로 했잖아. 예. 어, 가자 지금. 예. 몰래 갔다 와. 아, 수고했어. 어떠세요? 어떻게? 네? 자, 어때요? 엄마하고 오랜만에. 어떠세요? 오랜만 만나니까. 아, 건강하게 와서 좋죠. 보내는 보람 있어요. 백두야, 백두야, 화이팅! 우와!